네, 어벤져 전략회의 11월 18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춥다가 오늘 조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참 이제는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가을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옷도 보니까 바로 여름 조금 지나자마자 이제 그냥 파카 입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3일 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 정부 저 행정망, 이게 지금 마비가 돼서 꽤 아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지난 그 금요일부터인가요? 이게 지금 마비가 돼서 정부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일단 회복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일단만 행정망을 사흘 만에 복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먹통 원인이 네트워크의 장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비를 교체를 했고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부터는 원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거 못했던 분들이 월요일날 일제히 또 이게 행정망에 몰리게 되면 아, 또 그러겠네요. 이때 또 중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스템이란 게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적응되는 과정에서 꽤 아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가끔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꼭 이제 이 주말이나 이런 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한번 이 행안부 이 밑에 있는 산하단체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왜 이런 그 중요한 업데이트를 왜 평일날 했는지, 또 그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지난번 이제 카카오 사태 때 여러분 아마 그렇죠. 경험했지만 그때 뭐 전부 다 이게 카카오 한번 셧다운 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그냥 생활이 안 됐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이거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디지털 정부라고 뭐 좋아할 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이 외부의 침입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디지털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모든 사무가 처리되면은 그만큼 이제 편리성, 편의성은 증진되는 건데 네. 그에 또 비례해서 위험성도 커진다. 이걸 그렇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아마 지금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그 미국에서 또 하필 또 미국에서 디지털 정부 관련된 또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 참석을 하다가 급거 기고를 해서 지금 복구를 지금 총체로 지휘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이 TF 만들어서 대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해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킹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또 이게 정부 시스템 관리하는 게 이게 워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저희가 한동훈 장관 대구 간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요, 한동훈 장관이 내일 모레 21일 날인가요? 21일 날, 수요일 날인가요? 네, 그날 또 바로 대전. 대전을 간다고 아, 합니다. 대구 찍고, 아, 대전 예. 찍고 대구 간, 아, 대구 찍고 대전 가는 대구 거죠? 찍고 대전 네. 가네요. 그 대전 카이스트에 가서 거기서 또 카이스트가 관련, 왜냐면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목하는 게 외국의 인력들, 네. 이 사람들이 쉽게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런 게 이제 법무부 업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아마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하필 또 그날 혁신위가 이상민 의원을 초청을 해서 대전에서 또 이뭐이 강연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굳혔다라는 보도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요, 리짜이밍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아, 중국어 정확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리짜이밍. 자꾸 저 서정욱 변호사가 찌짜이밍, 찌짜이밍에 저도 지금 찌짜이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서정욱 변호사 책임입니다. 리짜이밍, 이재명 대표의 일본, 중국식 말이죠.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인지 아주 뭐 폭발적이라고 그래요. BTS보다 인기가 예, 높다면서요? BTS보다 인기가 높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지금 프랭카드, 이 그런 게 파문이 또 간단치 않습니다. 2030 비하할 예, 때도 논란이 2030 지금 많죠.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렇게 2030을 모르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박영선 장관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귀국을 해서 21일 날, 이것도 21일이네요. 여기 또 서강대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제 비명계의 어떤 좌장급들이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대구에 가서 그 다음에 대전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한 군데를 더 간다 요거 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물론 뭐 본인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카이스트를 방문하는 일정이긴 한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대전하고는 별 인연이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선거 때만 되면 대전은요. 그리고 충청권이 또 캐스팅 보트를 찍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대전에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올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대전에 누가 있냐면 박범계가 있습니다. 아, 범계. 네. 아. 근데 박범계는 어딜 가나 별로 환영을 못 받는데.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뭐 아주 폭발적인 환영을 받는데 이번에 대전 가서도 그렇게 받을까요? 저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의 뭐 한동훈 신드롬이다. 한동훈 열풍이다.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좋아하는 층을 보니까요. 제가 네. TV 하면 유시민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팬층이 네. 아주 두텁게 이미 형성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린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보면 지금 대구 가서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열기나 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들에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전이라는 곳이 항상 이 선거 때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그랬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카이스트라는 곳이 이제 또 우리나라 그 뭐 산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뭐 R&D 예산을 깎았다가 정부가 다시 이제 복원을 또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이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전을 간다는 것은 이 중원 네. 중원 지역에서의 어떤 인기도 이것도 네.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지방 행보를 보면서 어떤 기시감이 드냐 하면은 예, 2021년 3월 4일에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퇴하기 직전에 몇 번 지방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구도 그때 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네. 게 있어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구행. 네. 예,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구행. 뭐 좀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네. 정치적 맥락에서 보자면 좀 비슷한 뭐가 아닌가. 네. 아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지검. 대구지검과 고검을 방문하러 갔는데 누가 환영하러 나왔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환영하러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얼굴 보려고 네. 예, 몰려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행사 다 끝내고 대구 동대구역에서 KTX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예 사진 촬영 그 주문이 쇄도하니까 그렇죠. 3시간이나 늦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겹칩니다. 네. 아, 겹쳐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이준석이 이런 말 했잖아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매일 1%씩 높아지고 있다. 뭐 오늘 무슨 지지자 명단도 뭐 공개하고 3만 명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어벤져스는 50만 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금방 50만 넘는데. 네. 근데 그래서 한동훈 그거의 말로 이준석이 한 말은 한동훈 장관 쪽으로 이제 옮겨 보면은 네.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 가능성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 주목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이준석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간다. 맞아요. 이 공식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오늘 좀 전에 이제 저 TV조선 뉴스 현장 하고 왔는데. 이 아이템 순서가 보면요. 한동훈 1번, 2번이 이준석입니다. 아. 예전 같으면 이준석이 지금 좀 전에 그 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이제 본인이 뭐 뜻에 공감하는 분들 그 구글 저 여기다가 이제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12시 현재 뭐 3만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뭐 3만 명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실시간 들어오는 분들만 해도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3만 명이야 뭐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조금 이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뜨면 뜰수록 이준석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그렇죠.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죠. 이 비교가 되는 게 일단 이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과 태도, 인성, 그다음에 예의 뭐 이런 것과 이준석과는 또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또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로 보면 젊은 층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 여성층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준석과 좀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주목도를 지금 완전히 한동훈 장관이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뭔가 빨리빨리 뭔가 이슈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아,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준석 바람을 굉장히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제일 겁니다. 예, 대체제 네. 단순 대체제가 아니고요. 이준석과는 좀 차원이 다른 네. 아, 폭발력이 에, 뭐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이준석의 폭발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한동훈 장관의 이제 정치 참여 이후에 그 에, 미칠 여파, 네. 파급력, 임팩트 이거는 지금 감히 측정하기 힘든 뭐가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재작년 3월 4일에 에, 그 사퇴하고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때 버금가는 뭐 상당히 정치권에 파장을 많이 낳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이제 대선을 앞둔 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또 총선 앞둔 거 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어떤 형태로 어, 이제 에, 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을 것인지 일거수일투족이요. 계속 뉴스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이미 메커니즘에 들어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이제 수행에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우리가 뭐 사진 찍어주세요 네. 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사진만 찍어주고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 어떤 행사에 가면 누가 하려고 그러면 꼭 이름을 물어본대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거기 만약에 이제 자기하고 아, 연결된 구조들. 아, 그게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곳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희 뭐 집사람 고향입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하고의 꼭 연계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 그냥 쉽게 쉽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더라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꼭 물어보고 뭐, 저, 이 애들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너, 나 혹시 나 아냐? 뭐, 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한동훈 장관을 옆에 있던 기자들도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유명한 분들, 정치인들 같은 경우, 아, 뭐, 예, 손주고 그냥 사인하고 그냥 사진 찍고 그냥 뭐,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렵게 와서 한 장관 하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본인이 직접 언급해 주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보통 아이고 대면 그 대민 접촉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이제 암만 인기 있는 그 정치인이라고 해도요. 네. 에, 처음에는 막 그 에너지를 받는 것 같으니까 막 뿍 이제 이게 올라가요. 엔돌핀이 돌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지치거든요. 네. 사람들 이렇게 일일이 대면하고. 대화 나누고 뭐 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나라 하면서 건성건성 네. 이렇게 있고요. 또 예, 리준석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그 노량진 수산시장 횟집에서 네. 자기 지지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네. 계속 이거 휴대폰, 이거 휴대폰 꺼내들고 네, 자기 지지하는 사이트 팬콘과 그것만 네. 계속 보고 있고 누가 옆에서 물으면 네, 예, 뭐 아니요 뭐 단답형으로 답해갖고 대화가 연결이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도 안 해요. 아 그렇죠. 동네 그 노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 그때 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엘리베이터 같이 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어. 이제 그러니까 노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이라는 곳이 박범계가 또 지역구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감독님 예전에 박범계가 똑같은 스마일 센터입니다. 스마일 센터에 갔을 때 광주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 그러네요. 저때 이제 박범계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순회합니다. 이 스마일 센터란 게 범죄 피해자들 분들을 이제 저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보살펴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해 1월 달에 광주 스마일 센터 찾은 겁니다. 근데 그때요 시민들이 아무도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네. 사람 나온 사람도 없어요. 아, 직원들만 저렇게 썰렁하게 나와 있어요. 박범계하고 누가 사진 찍고 싶어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 모습하고 그 한동훈 장관 대구 갔을 때 그 모습하고 보면
정말 천양지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양지차. 이게 결국은 똑같은 장관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 이제 이런 측면에 물론 네. 뭐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것도 민주당도 뭐 제대로 된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손하게 답변을 해요. 그렇지만 택도 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에서는 가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어떤 정치 리더들이 쭉 우리가 지켜보면 뭐 원래 정치를 했던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자수성가한 분들 또 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뭐 이런 거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 해봐도 별 거 없더라.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는 게 뭐 본인이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친근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새로운 어떤 이 정치인상에 대한 호감, 네. 이 관심 네. 그게 저는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과 이준석 어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네. 공통점은 상대편이 좀 부당한 얘기를 한다든가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딱딱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 점에서는 반박하고 뭐 하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어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는 네네. 팩트와 논리에 입각해서 또 예의, 매너까지 지키면서 하는 경우고 이준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우리 현정님이 분석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예, 한동훈이 뜰수록 이준석은 안 보인다라는 네. 게 이게 2030 세대들이 요새 좋아하는 어법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암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눅든지 않고, 뭐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거를 따박따박 그 말대꾸나 한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네. 그건 진짜 유교적 꼰대, 예, 뭐다. 이런 거고. 그래서 요새, 이른바 MZ 세대는 뭐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내용도 다르고, 컨텐츠도 네. 다르고, 매너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뜰수록 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비교가 되면 이제 이준석은 그냥 짜부러질 수밖에 없죠. 특히 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이 저 홍영 기자하고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가장 어떤 폐악이라든지 남겨놓은 나쁜 유산이 뭐냐 하면 2030 여성들을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게 한 그럼요. 이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이제 남성과의 갈라치기. 네. 그걸 통해서 2030 여성들의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등장으로 하면서 저는 이쪽에 대한 지지도나 관심도 네. 2030 여성들 네. 이것도 꽤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나이가 만 50 아닙니까? 네. 이제 만이라는 말도 필요 없죠. 그냥 딱 만으로 통일하고 해서 50세인데 이게 지금 제 국민의힘이 제일 취약한 그 연령 성별 요걸 보면 40대 여성 네. 제일 취약하거든요. 40대 남성 남성도 취약한데 여성이 더 취약해요. 지금 지역에 이렇게 가보시면 좀 느끼시죠? 아 느껴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그 층에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마음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애들도 한동훈처럼 좀 똘똘하고 매너도 좋고 뭐 외모도 깔끔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저 한동훈 장관 나올 때 보면 그 이제 부모들이 보면 꼭 애들하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네. 하는 게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붐을 좀 일으키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점점 멀어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정계 입문이 사실상 그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 보면 한동훈 장관 후임 네. 장관 뭐 여러 가지 뭐 몇몇 사람들 인사검증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뉴스도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법무부나 뭐 대통령실에서 그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건 내년 선거는 진짜 이게 사실적으로 대선의 연장전이다. 그럼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만약에 다음에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하면 여타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지난번 이탄희가 한번 이야기한 적 그렇죠. 있잖아요.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탄핵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럼요. 결국 이제 이 정권을 중도에 무너뜨리겠다 네. 이런 판단하고 있고 그렇죠. 만약 이준석이 의석을 얻으면 네. 거기에 합류할 겁니다. 그 전선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석이 절대 이제 신당의 어떤 이런 게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그쪽에 한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200석. 네. 이 의미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독자적으로 200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같은 경우도 지금 과반 정도 얻는 걸로. 네. 대신 이 위성정당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이준석 정당.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준석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남과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 지지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지지도 없고. 예. 그러면 결국 이준석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 윤 대통령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의 뭐 비례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여야 구분을 따지면 야당입니다. 네. 야당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악질적인 야당. 네. 악질적인 야당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지금 뭐 비례대표 47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현재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예 화끈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갈 것인지, 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면은 위성정당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그뭐 방지법 같은 걸 만들지 말지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은요. 지난번에 이념한 혁신이 1호 안건이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아닙니까? 그렇죠. 300명 중에 30명인데 지금 비례대표 47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한 250석으로 늘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지역구가 지금 253석이죠. 3석이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좀 필요한 부분은 좀더 늘리고요. 나머지 그 40석 이런 건다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거를 저는 네. 공약으로 내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선거 싶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나 일부 보수 진영 내에서 그 이준석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감싸 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뭐 있는데 그거는 이준석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준석의 목적은 끊임없는 반윤 전선을 형성해서 만드는 거. 그렇죠. 거기에 본인이 최대한 선봉에 서는 것들.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책 입지를 높이고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을 흔드는 역할. 네. 이걸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 입지를 높이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잘 되라고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감싸야 된다, 뭐 한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요, 어떤 전쟁이나 뭐이 싸움을 할 때나 명백하게 제일 중요한 게 아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방과 타방을 구분하는 게 가장 이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즉, 저 사람이 우리 편이 될수 있는가, 우리의 유리함이 될수 있는 건가, 그것과, 그러면 연대의 대상이죠. 네.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비명계는 사실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충분히 감싸 안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을 과연 우리의 어떤 이 아방에 넣을 수 있는가? 네. 저는 아니라고 절대 보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또한번 다시 얘기하자면요. 그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이 두 번에 걸친 가출을 했고, 그때마다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찾아가서 이제 포용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0.73% 신승, 어렵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거의 맞췄잖아요. 실제 그 득표율. 그런데 20대에서 보니까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예. 그리고 20대 여자에서는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근데 20대 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만큼 20대 여에서도 이재명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똔똔이었어요. 20대 여자와 남자의 그 득표율. 그것만 보면 이제 똔똔되는 거였는데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한 두세 달 후에 중앙선관위가 수천 명을 직접 그 면접 조사해 네, 갖고요. 맞아요. 연령별, 성별 투표율을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20대 투표율을, 저기 한번 다시 보죠. 20대 남에서 윤석열 58.7,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 36.3 아닙니까? 네. 그럼 저기서 21.4%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대로 여자에서는 이재명 58.0이고 윤석열 후보가 33.8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24.2%를 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똔똔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2대 남에서는 21.4%를 이겼는데 2대 여에서는 24.2%를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2.8%도 여기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맞아요. 2.8%가 마이너스가 났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율. 투표율 보면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투표율이 6%가 높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6%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2.8% 저 출구조사에 줬는데 투표율 6%, 저 투표율 6% 차이 난다면 이 20대에서 한 8% 정도는 대략 졌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과학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네. 홍영임 기자가 어제 저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에 제일 안 잡히는 게 20대 여자예요. 네, 맞아요. 일체 응답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선거 때마다 딱 되면 몰표로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층은 거의 뭐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이준석 그 이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준석에 대해서 싫어하는 네. 그 계층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그걸 끌어안는 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때 이별하고서 네.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20대와 30대 여성층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다가가는 네. 그런 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그렇죠. 이거는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거군요. 판단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20대에서 밑지는 장사를 했다. 네. 크게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그 작년 3구 대선은 하마터면 이준석 때문에 떨어질 뻔했던 선거였다. 네. 이거를 이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해갖고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네. 단순히 이준석 싸가지 없다 하고 호불호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지금 그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이준석을 안아준다? 그러면 이준석, 아이고, 이제 전 개과천선해갖고 옛날처럼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게 안 굴겠습니다. 택도 그렇게 없죠. 택도 없는 소리죠. 사람 안 바뀌죠. 네. 그러면 20대 여성층은 영원히 이 네. 우리 저 국민의힘이나 이쪽 지지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 아마 저 적극적인 반대 투표를 할 네. 겁니다. 그 경우에는 여론조사 잡히지도 않아요. 네, 잡히지 그러면 않아요. 이거는 정말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그럼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총선 같은 데는 저 응징 투표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 응징 투표는 누구를 응징하겠습니까? 이준석을 응징하는 투표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가능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부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뭐 저희가 감정 때문에 뭐 어떤 실한 이것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정확한 지금 데이터에서 분석해서 왜 이준석을 끌어안으면 안 되는지. 그렇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그냥 자기 발로 걸어나가주면 저는 과거부터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 네. 우리가 밀쳐내면요. 우리가 또 뭐 구박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해갖고 등떠미라고 밀쳐내면 또 묘한 그 대중적 동정심이 일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발로 걸어나가면요. 이 뇌관 하나가 그냥 깔끔하게 제거되는 네.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전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충분히 유리할 수가 있고 그 공백을 결국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메꿔나가는 네.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메꿔나가고 특히 이제 지금 혁신위가 공천했던 이 비례대표 50% 청년 공천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 20대나 30대의 어떤 이 정책 자원들을 저는 가져오는 것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요지를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 자율구독료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자율구독료 계좌가 저희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가 어떤 법인이 만들어져서 이 공식적인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착오 없으시기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